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도와주신 일본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大韓民国大統領のムヒョンさんです。 오늘 질문은 좀 쉽게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는 사스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김치를 많이 먹습니다. 먹는데 아직 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치가 잘 팔리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です。ご自分の顔を気に入っていますか？ 본인의 얼굴이 마음에 드십니까? 옛날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얼굴이 제법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마음에 듭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 많이 받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대통령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 원칙과 신뢰라든지 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페어플레이의 문화가 크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었고 젊은이들은 저에게 그와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이 대처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꼭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저쪽부터 갈까요? 앞으로 장래에 한반도의 비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은 그것이 국가로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 없다 논쟁하기 전에 그것은 북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적 실체입니다. 대화하고 말하자면 대화하고 상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과 거래하고 약속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뭐 너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너 실체가 말하자면 법적 자격이 뭐냐 이런 얘기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과는 대화를 통해서 장차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되고 나중에 가서 어느 땐가 통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평화가 확고히 굳어지고 그 위에서 서로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면 정치적 통일은 천천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섹스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1살인 한 회사원 남성인데 노노야마라는 분입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생각하는 것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취임식을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취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한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제가 초청을 취소해버리면 한일 관계는 다시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 당시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발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그 문제로 초청을 취소해버리고 해서 양국 간의 지도자 사이에 감정이 생겼을 때
이후에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와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거기엔 서로가 의기투합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고 하는데 과거 얘기를 자꾸 들먹거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거사를 말로 해서 그 끊임없는 시비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저는 다 묻어두자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후벼 파서 감정적 대립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가자. 따지는 방법이 아니라 현명하게 협력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은 제 가슴 속에 묻어두겠습니다. 도쿄 분교구의 센다기 초등학교에 6학년생인 요시다 아야카, 그 뒤에도 나왔는데요. 그 아야카 양이 보낸 질문입니다. 저는 6학년이 됐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정치를 하면서 제가 항상 부대껴왔던 문제는 서로 편을 갈라서 이제 불신하고 적대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데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마다 자꾸 싸움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웃나라 간에 서로 싸우고 그 감정이 남아서 지금까지 다 풀어내지 못하는데 또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또 이제 정치적으로 동서가 또 갈라져서 지역 간 대결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지 않는 사회, 서로 그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